오케이, 지원이가 오늘이 B의 10일이고요. 오케이, 뭐 하다 말았네요. 자,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. B? T. B-R-E-A-D. 뭐에서 내는 소리? 오케이. Bread. Brad. 얘가 Brad 소리 난 이유 하나씩? B. 어? R. E. D. 그래서 B는 항상 B 합쳐서 브레 어 소리는 힘이 없어 사라지고요 D가 됐네요. R은 항상 OR. 자, EA는 둘인데요 뭐나 뭐 EA는 뭐 EA EA는 EA E, A, 어 아니고요. E, A는 E, A 중에서 E 됐고요. D는 합쳐서 Brad. bread 빵이란 뜻이고요. 소리 Brad 쓰기 B R D. 합쳐서 응? Brad. Bread. Hey, 알파벳 GRASS 모여서 모여서 내는 소리. 코스. gr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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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you 하나씩 그 or or e 그 less라고 했습니다. 합쳐서 grass g는 그 G 중에서 R은 항상 R A는 A에 아어 중에서 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그래 SS는 합쳐서 grass grass
지원이가 뭐라고요? 지원이 그 얼스가 아니고요. 그래스 그래 그하고 얼하고 애를 합치면 그래 되겠네. 그래 그래 그래라고 들리겠네. 그래 오케이 소리 큰 소리로 grass 쓰기 합쳐서 소리 grass grass alphabet T-A-R-E-E 뭐라고요? T-R-E-E T-R-E-E 뭐에서 내는 소리? T는 T 아니 그냥 바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라니까 얘를 보고 뭐 하여튼 그래 해봐 이걸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지원아 연습해 올 때 딱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와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? 트르? 뭐라고요? 트리?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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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트리 된 이유 소리 하나씩 트 얼 이 합쳐서 아니 얘는 어 소리는 다른 소리 이런 거 만나면 딴 소리 만나면 힘이 없어서 사라진다고요. 어? 이것도 트고 이것도 트잖아. 어? 어? 으 소리는 영어엔 없어. 그냥 이렇게 써도 트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쓴 것처럼 읽어 브야 브.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소리겠어? 그겠지. 응? 그래서 tree라고 해, tree. tree. 어, 크리스마스 tree 몰라? tree. tree. 소리. tree. tree. 쓰기. tree. 소리. tree. 얘 없어진다고. tree. 이거 못 읽어, 이거 한글? Three. 오케이 시험 잘 치시고요. 해다하시고요. 오늘 12호니까 12로 다시 한 번 더 해오세요. 거기 지원이 우리 수업 해야 되니까 조기 가세요.